여러분 반드시 합격하실 것. 안녕하세요. 제1절 일반전표 입력 본문 두 번째 부분 보겠습니다. 앞 강의에서 일반전표 입력 메뉴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 다 설명드렸고요. 그 외에 우리가 좀 알아두면 유용한 내용들 조금 더 살붙여 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02 출금, 입금, 대체전표 작성 사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미 결론 냈습니다. 구분란에서 1번부터 6번까지 다양한 내용을 선택할 수 있지만 3번 차변, 4번 대변만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1번 출금, 2번 입금이라는 편의 기능이 있기는 있지만 우리 수업 목적상으로는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겁니다. 그렇게 결론 냈는데 출금이랑 입금이라는 편의 기능이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한번 연습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1. 출금 전표 바로 입력해 볼게요. 자, 회사는 제1상사고, 자, 날짜 10월 22일 업무용 차량의 휘발유 대금 15만 원을 성동주유소에 현금으로 지급했답니다. 회계처리 대변에 현금 15만 원, 차변에 차량 유지비 15만 원 기록하면 됩니다. 요 내용을 우리 앞으로 3번 차변, 4번 대변을 사용할 거지만 편의 기능을 사용해서 1. 출금이라는 걸로 한번 작업을 해보자 이겁니다. 자, 메뉴입니다. 일반전표 입력 메뉴 10월 22일 우리는 어떻게 하기로 했다고요? 차변에 차량 유지비 코드번호 800번대 코드 15만원 그리고 대변에 현금 15만원 이렇게 입력하기로 했어. 그런데 편의 기능을 굳이 사용한다면 이렇게도 작업 가능하더라. 구분란에 1번 출금 그리고 차변 내용 차량 유지비 800번트 코드 15만원 이렇게 입력해도 동일한 내용이 이제 입력은 되기는 되더라. 하단 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변에 차량 유지비 대변에 현금이라고 이렇게 입력이 된 것이다 라는 거 확인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출금이라는 편의 기능 구경해 보았고요. 자, 똑같은 내용이 지금 두 번 입력되어 있으니까 이제 한 개를 선택해서 삭제할까요? 위에 있는 거 두 개 삭제합시다. 오케이. 그리고 조금만 더 부연 설명해 볼까요? 성동주유소라는 거래처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자, 대변에 적히는 현금 남한테 받을 돈 아닙니다. 거래처 입력할 필요 없습니다. 차변에 있는 차량 유지비 비용 계정 과목입니다. 거래처 입력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치다 보면 순간적으로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때 성동주유소라는 거래처를 입력해도 굳이 감점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 계정 과목에 대해서 거래처를 입력해야 되는지 아니어야 되는지 순간적으로 헷갈리면 그냥 입력해버리면 불이익 없다라는 내용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 거래 볼게요. 이번에는 입금 전표, 입금 거래요. 10월 25일 설악상사에 상품 300만원을 판매하기로 하고 계약금 30만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차변에 현금 30만원 그리고 대변에 그걸 뭘로? 선수금으로 즉 부채의 증가로 기록한다 이겁니다. 30만원 그리고 거래처 관리해야 되겠지요. 이렇게 입력하는데요. 자, 우리는 차변, 대변 사용해서 입력할 거지만 편의 기능을 굳이 사용한다면 입금이라는 편의 기능도 가능하더라 이겁니다. 입력합니다. 10월 25일
우리는 차변에 현금 이렇게 적고 30만원, 대변에 선수금, 거래처는 무슨 어디요? 설악상사 30만원. 이렇게 우리는 적게를 했는데 굳이 편의기능 사용한다면 구분란에 2번 입금이라고 적고 대변 내용 선수금을 이렇게 적어도, 그리고 그렇죠 설악상사 30만원 이렇게 적어도 그지 하단부에 똑같은 내용이 이렇게 입력은 되기는 되더라. 됐습니다. 우리 앞으로는 입금 출금이라는 기능 쓰지 않기로 합시다. 오케이. 자, 먼저 똑같은 내용이 두 번 입력되었으니까 한 개 선택해서 지웁니다. 자, 그다음 우리 교재에 뭐 부연 설명이 좀 있네요. 대차 차액이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말로 설명된 부분을 그냥 설명해 볼게요. 자, 차변에 현금 30만원, 대변에 선수금 30만원 이렇게 기록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아차차차 작업하다가 실수로 대변을 10만원으로 입력했다 이겁니다. 사람이다 보니까 이렇게 작업할 수도 있겠다 그지요. 요래 놓고 메뉴를 닫아 버리려고 한다 이겁니다. 분괘는 반드시 차변합계와 대변합계가 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엉터리로 내가 작업하다가 실수로 메뉴를 닫으려고 한다. 그럴 때는 프로그램에서 삐 잘못되었습니다 고치십시오 라고 하는 알람 기능을 제공해 주고 있답니다. 그리고 그 메뉴를 닫기 전에도 미리 알람 기능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현재 차변은 30만원, 대변은 10만원이니까 차변합계, 대변합계가 일치하지 않는 불완전한 상태다 그지요? 그때는 상단부에 대차차액이라는 란에 빨간 글자로 알람 기능이겠다 그지요? 빨간 글자로 뭔가가 표시되고 있답니다. 현재 차변합계와 대변합계가 일치하지 않는 불완전한 상태입니다 라는 의미랍니다. 대차차액이 20만원 플러스로 표시된다 그지? 20만원 플러스라는 것은 현재 20만원만큼 차변이 더 큰 상태입니다 라는 의미랍니다. 만약에 차변보다 대변이 더 큰 상태라면 대차차익 란 금액이 마이너스로 표시되겠다 그지요. 대차차익이라는 나를 도와주는 보조기능이 있구나. 그리고 이러한 보조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실수로 요 상태로 불완전한 상태로 메뉴를 닫으려고 한다고요. 요렇게 다시 한번 알람 기능이 제공된답니다. 차변하고 대변하고 합계가 일치해야 되는데 일치하지 않는 엉터리로 지금 작업된 상태가 한 게 있습니다. 조회할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예? 라고 클릭해야 되겠지요. 아니요를 클릭하면 그 내용 무시하고 메뉴가 닫아버려질 것이고 그죠? 자, 예? 라고 클릭하면요. 그 해당 엉터리로 지금 차변할게 대변할게가 지금 서로 다른 분괘가 딱 표시된다. 이제 이걸 보고 이제 제대로 고치면 되겠지요. 아차차차 대변의 선수금이 30만원인데 내가 실수로 10만원으로 입력했네? 이제 확인하고 이제 제대로 고치면 될 겁니다. 됐죠? 이러한 편의 우리 나를 도와주는 보조 기능이 제공되고 있다. 10만원을 30만원으로 고치는데요. 타이핑으로 직접 고쳐도 됩니다만 조금 더 편한 방법이 있답니다. 뭐냐 하면 우리 고쳐야 될 금액에 딱 커서 위치시키고 그 금액에 대해서 직접 타이핑할 필요 없이 우리 컴퓨터 자판에 있는 스페이스바 키요. 요거를 누르면 차변합계와 대변합계를 일치시키는 값, 뭐요? 플러그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플러그 값으로 그 금액을 싹 고쳐주는 기능이 있답니다. 자, 눌러볼게요. 스페이스바를 10만원 여기에다가 딱 커서 위치시켰고 하나, 둘, 셋, 보십시오. 10만원이 30만원으로 싹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아두십시오. 자판에 있는 스페이스바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금액이 아닐 경우에는 무슨 기능이 있습니까? 지워주는 기능이 있다고 했습니다. 엔터키, 스페이스바 사용해서 많이 작업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스페이스바는 지워주는 기능. 두 번째, 금액란에서는 뭘로? 그 금액을 플러그 값으로 바꾸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기능이 있구나 알아두시면 유용하실 겁니다. 됐죠? 그래서 나의 작업을 도와주는 대차 차익이라는 기능과 스페이스바가 가지고 있는 플러그 값으로 바꾸어지는 기능 말씀드렸습니다. 오케이, 이제 제대로 요 내용이 고쳐졌고 이제 정상적인 전표 화면으로 가고 싶습니다. 어떤 버튼? 좌판에 있는 Escape 버튼 누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정상적인 화면으로 딱 돌아왔고요. 그 다음에 됐습니다. 자, 중간에 있는 대차 차익이라는 요 보조 기능 설명드렸고 자,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입금, 출금이 아닌 그 외의 전표를 대체 전표라고 부릅니다. 즉, 구분란을 3번 또는 4번을 사용해서 작업하는 것을 말한다 이겁니다. 앞으로는 우리 모든 거래를 대체 전표 방식으로, 즉, 구분란을 3번과 4번만 사용해가지고 작업하기로 하자 이겁니다. 됐습니다. 설사 그 금액 전체가 현금으로 들어오거나 나온다 하더라도. 아시겠죠? 자, 이제 대체 전표 내용 입력하는 거 연습해 볼까요? 자, 10월 30일 태양 실업에서 컴퓨터 부품을 외상으로 78만 원에 구입하고 회사는 소모품비로 회계 처리하기로 한다. 자, 소모품비 구입했습니다. 그 부분을 소모품비라는 비용 계정으로 회계 처리한다고요. 차변에 소모품비라는 비용의 발생 78만 원. 대변에 돈 나중에 주기로 했거든요. 그리고 상품 구입하는 주된 영업 활동 아니니까 미지급금 계정 과목 쓸 겁니다. 그렇죠. 관리해야 되겠지요. 태양 실업 78만 원 이렇게 입력하면 되고 구분란에 차변은 3번, 대변은 4번을 입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요 분기의 경우 거래 금액 전체가 현금으로 들어오거나 현금으로 나가는 거 아니니까 1번, 2번 입금 출금은 전혀 쓸 여지가 없다, 그죠? 반드시 3번, 4번만 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케이. 자, 입력합니다. 10월 30일. 자, 차변에 소모품비 800번대 코드의 비용의 발생 78만원. 그리고 대변은요. 미지급금 계정 과목이고 거래처가 태양실업이다. 그지요? 미지급금 그렇죠. 태양실업 금액은 78만원 됐습니다. 이렇게 3번, 4번 사용해서 회계 처리해야 되는 전형적인 붕괴 입력해 보았고 부연 설명 또 있네요. 전표 삽입이라는 기능이랍니다. 이것도 시험에서 종종 활용되거든요. 알아두시면 유용할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차변에 소모품비 78만원, 대변에 미지급금 78만원 입력된 전표인데 내가 이렇게 입력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고 차변에 통신비 3만원이 추가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랍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차변합계 대변이 일치하는 상태에서 그 다음 라인에 무언가 입력하려고 하면 전표 번호가 2번이 아니고 3번으로 부여되어 버린다고, 그죠?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작업하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때 활용하는 기능이 뭐다고요? 전표 삽입이라는 기능이랍니다. 전표 삽입은 자 내가 끼워 놓고 싶은 자리 바로 아래쪽에 커서 위치시킵니다. 자 여기 두 번째 라인에 커서 위치시켜서 그 다음에 전표 삽입을 클릭하면 그 바로 위에 라인이 한 개 딱 삽입이 된답니다. 해볼까요? 전표 삽입 보십시오. 내가 컷을 위치시켰던 그 바로 위에 라인이 한 게 딱 삽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차변에 통신비 코드번호 800번대 코드 3만원을 끼워 넣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끼워넣었던 라인의 점표 번호도 동일한 번호 2번으로 딱 자동 부여됩니다. 그럼 굳이 좀 불편한 번호 수정이라는 버튼 사용하지 않고 동일한 점표 번호로 그냥 뭔가 라인을 끼워넣을 수 있겠지요. 편하겠다 그지요? 그래서 시험에서 혹시라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부연 설명 드려보았습니다. 자, 차변이 그러면 78만원과 3만원으로 금액 바뀌었으니까 대변 금액도 수정되어야 되겠다 그죠? 81만원이 되어야 될 겁니다. 자, 82만원으로 고치는 거 여기서 직접 타이핑으로 수정해도 됩니다만 조금 더 편한 기능이 있다고 했습니다. 뭡니까? 스페이스바. 스페이스바 좌판에 있는 스페이스바 누르면 81만원으로 자동으로 싹 바뀔 겁니다. 하나, 둘, 셋, 보십시오. 이렇게 점표 삽입이라는 기능 살펴보았고요. 자, 그 다음에 부연 설명. 입력된 점표의 날짜 변경. 이 기능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11월 20일 자 점표 볼게요. 자, 이렇게 내가 이제 시험에서 입력했습니다. 입력했는데 시험장에서 긴장이 되다 보니까 회계 처리는 잘 했는데 날짜를 엉터리로 입력했다 이겁니다. 나는 지금 3번 문항을 풀고 있는데 그 바로 위에 있는 2번 문항의 날짜를 보고 회계처를 입력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내가 열심히 입력한 분괴 내용을 지우고 제대로 된 날짜로 가가지고 다시 입력해야 될 건데 그러기에 너무 지금 작업한 게 아깝다 이거지요. 그지요? 그러면 이런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답니다. 요 분괴 내용을 그대로 삭제하지 않고 살려두되 날짜만 바꿀 수가 있답니다. 어떤 버튼? 이동이라는 버튼. 자, 요 분괴를 11월 20일이 아니고 12월 2일로 지금 옮겨야 된답니다. 날짜를 옮기고 싶어요. 그때 어떻게 하냐면 해당 점표를 클릭해서 두 개 라인이 한 세트니까 두 개 라인이 동시에 딱 체크가 된다 그지요. 요 점표를 선택해서 자 상단에 여러 가지 도구 버튼이 있는데 F4 복사 옆에 역삼각형이 있습니다. 역삼각형의 의미는 복사 말고 그 외의 기능을 의미한답니다. 자, 역삼각형을 클릭하면 이동이라는 것도 보입니다. 그죠? 요 이동을 클릭해 주십시오. 그러면 요 점표를 그대로 날짜만 좀 바꿔 주겠다라는 보조창이 나타납니다. 몇월 며칠로요? 12월 2일로 바꾸자. 12월 2일 됐습니다. 그래 놓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11월 20일에 있던 분괴가 없어졌습니다. 어디로 갔겠습니까? 12월 2일로 갔겠지요. 확인해 봅니다. 12월 2일로 보십시오. 이렇게 딱 그대로 옮겨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뭐 해당 분괴를 딱 커서 위치시켜 보면 이 부분은 다른 날짜에서 이동해 온 것입니다. 라는 안내가 나타나기는 나타납니다. 오케이. 그래서 혹시라도 시험에서 분괴는 잘 입력했는데 날짜를 좀 잘못 입력했을 때 내가 입력한 내용 지우기 아깝다. 그럴 때 이러한 이동이라는 기능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뭐 이미 결론 내린 내용 다시 한번 나와 있습니다. 자, 1번 출금, 2번 입금이라는 편의 기능이 있기는 있지만 우리는 앞으로 시험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설사 거래 금액 전체가 현금으로 나가거나 현금으로 들어오더라도 굳이 이러한 편의 기능 말고 그냥 3번, 4번으로만 작업하기로 하자. 이런 내용이 다시 한번 강조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 내용 뭐 작업 내용에 대해서 쭉 살펴봤고 이제 할 거는요 이겁니다. 자, 우리는 시험을 대비하고 있다 그지요. 자, 시험 수험 목적에서 시험 대비 목적에서 자 실기편 문제 4번 일반 점표 입력 메뉴에 회계상 거래를 입력하는 문제에서 조금 작업할 때 주의해야 될 거를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주의할 점 정리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먼저
주의해야 될 출제 유형. 네모 1번. 두 가지 내용 살펴볼 겁니다. 그 중에 네모 1번. 계정 과목에 대응되는 차감 계정의 코드를 찾는 유형. 이 부분을 좀 유의하자 이겁니다. 제목만 걸창이지 별건 아니고 이겁니다. 자, 우리 계정 과목 중에서 감가상각 누계액, 대손충당금, 매출 할인 및 애누리 매출 할인, 매입 환출 및 애누리 매입 할인 이런 계정 과목들은 A라는 계정 과목에 대한 차감 성격의 계정 과목이 될 겁니다. 이러한 차감 성격의 계정 과목은 이름은 똑같은데 코드 번호가 여러 개 검색될 수 있답니다. 그럴 때 정확한 코드 번호로 찾아와서 입력해야 되겠다 이거지요. 일리 있습니까? 자, 실제로 작업해 볼게요. 자, 기출하기 문제. 먼저 감가상각 누계액 계정 과목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11월 1일 상품 배송에 사용하는 트럭 취득가액은 500만원, 폐차 시점까지 감가상각 누계액은 480만원. 그러면 장부금액 얼마짜리입니까? 500만원 빼기 480만원, 20만원짜리입니다. 장부에 20만원으로 금액 기록되어 있는 트럭을 오래돼가지고 폐차시켰다 이겁니다. 폐차장에 갖다 주니까 고철값으로 10만원을 받았답니다. 회계처리 어떻게 합니까? 차량 운반구라는 유형자산 없애야 될 겁니다. 대변의 차량 운반구 500만원. 차량 운반구 500만원 없어지면 그에 딸려있는 꼬리표 감가상각 누계액 480만원도 없애야 되겠다, 그죠? 그러면 순액으로 보면 20만원만큼 자산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현금 10만원 받았으니까 차변에 10만원 적어줍니다. 그러면 결국 20만원짜리 트럭을 10만원 주고 팔아먹은 꼴이 됩니다. 그래서 10만원만큼 손해받고 차변의 유형자산 처분 손실을 기록해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이미 제3장에서 공부했던 유형자산의 처분 거래입니다. 자, 이러한 거래를 입력할 때 주의할 포인트는 이거랍니다. 차변에 기록해야 되는 감가상각 누계액 480만원 요걸 입력할 때 감가상각 누계액 계정 과목을 검색해 보면 코드 번호가 여러 개 검색된다 이겁니다. 유형 자산이 차량 운반구만 있는 게 아니다, 그지요? 건물도 있고 기계 장치도 있고 다양하다 보니까 감가상각 누계액이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 코드는 요렇고 기계 장치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은 요렇고 차량 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은 요렇습니다라고 여러 개 검색되는데 그 중에서 차량 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 코드를 정확하게 끌고 와야 감점이 없겠다 이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코드 번호를 분석해 보면 차량 운반구라는 계정 과목이 208번 코드 번호거든요. 그래서 차량 운반구에 대한 차감 성격인 차량 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 계정 과목은 208 바로 다음 번호 209번 코드로 이렇게 딱 설정이 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코드 번호도 좀 알아두시면 작업할 때 조금 더 자신감 있게 작업할 수 있겠다, 그죠? 아, 208 다음이니까 209번이겠구나 이렇게 딱 좀 알고 덤비면 조금 더 신속 정확하게 작업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실제 입력해 볼게요. 11월 1일 자, 대변에 차량 운반구 계정 과목 208번 코드다, 그죠? 500만원 적어주고 그리고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을 적어주는데 보십시오. 이름은 감가상각 누계액 똑같은데 코드 번호가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요 중에서 정확한 코드 번호로 가지고 오자 이겁니다. 뭐에 대한 차량 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 코드 번호는 209번으로 딱 설정되어 있는 됐습니다. 자, 209번으로 딱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그리고 480만원 적어주고 자, 그리고 차변에 돈 받은 거 얼마입니까? 현금 적어주고 10만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 요 상태에서 이제 대차 차익을 보니까 마이너스 10만원 이렇게 나타나 있다, 그죠? 현재 차변 대변 합계가 일치하지 않는 상태고 마이너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현재 차변 합계보다 대변 합계가 더 큰 상황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차변에다가 금액을 채워 넣어야 될 것이고요.
차별의 급액을 채워넣는다는 것은 수익이 아니고 비용이다 이겁니다. 비용 계정 과목이다 보니까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아니고 유형자산 처분 손실 계정 과목이 될 것이고 그 금액은 10만 원이 될 것이다. 맞습니까? 그래서 순액으로 봤을 때 20만 원짜리 차량을 팔았는데 돈을 10만 원만 받았으니까 10만 원 손해받고 그 부분을 차변의 비용 계정 과목인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기록한다라고 분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마무리합시다. 차변의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라는 비용 계정 과목으로 10만 원을 채워넣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핵심 포인트는 요 감가상각 두 개의 코드 번호를 좀 유의해서 잘 끌고 오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감가상각 두 개에 대해서 코드 번호 끌고 오는 거 연습해 보았고요. 자, 그 다음 내용 대손 충당금에 대해서도 코드 번호 여러 개인데 잘 끌고 오자라는 거 연습해 봅시다. 11월 15일 거래처 슬림 세상의 파산으로 인해서 외상 매출금 53만 원이 회수 불가능해짐에 따라 대손 처리했다. 단 대손 처리 시점의 대손 충당금 잔액은 15만 9천 원이다. 자, 어떻게 회계 처리합니까? 대손 확정 붕괴 우리가 잘 알고 있다 그치요? 대변의 외상 매출금 53만 원 슬림 세상 거래처 관리해야 되겠습니다. 자산의 감소 53만 원이라는 외상 매출금 없어졌습니다. 대손 확정되었거든요. 자, 차변은 어떻게 해요? 대손 충당금부터 기록하고 부족하면 대손 상각비라는 비용으로 회계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자, 대손 충당금이 15만 9천 원이거든요. 차변에 대손 충당금 15만 9천 원 적고 부족한 37만 1천 원은 대손 상각비라는 비용으로 회계 처리해야 될 것입니다. 잘 알고 있지요? 요 분기 입력할 때 대손 충당금에 대해서 코드번호 검색해보면 받으럼에 대한 대손 충당금도 검색되고 대여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도 검색되고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도 검색되고 코드번호 여러 개 검색되는데 그 중에서 외상 매출금에 대한 코드번호를 정확하게 끌고 오자 이겁니다. 그래서 코드번호 분석해보면 외상 매출금이 108번 코드번호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차감 성격인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은 109번 코드 번호로 딱 설정되어 있답니다. 자, 입력할게요. 자, 11월 15일 대변의 외상 매출금인데 슬림 세상이라는 거래처에 대한 외상 매출금 53만 원이 없어지는 거야. 차변은 대손충당금인데 보십시오. 대손충당금 검색해보면 코드번호가 여러 개 검색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끌고 와야 될 것이고 코드번호는 108 다음 번호인 109번으로 딱 설정되어 있다 이겁니다. 금액이 얼마요? 159,000. 그리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차변의 대손 상각비라는 그죠? 매출 채권, 외상 매출금과 받으럼에 대한 대손으로 비용 회계 처리할 때는 뭐 판관비에 해당하는 대손 상각비, 미수금이나 대여금에 대해서 대손 처리하면서 비용 처리할 때는 영업의 비용에 해당하는 기타의 대손 상각비라는 비용 계정 과목, 그죠? 이거 우리 제3장에서 열심히 공부했지 않습니까? 확인할 수 있고요. 지금 회계 처리할 때 사용하는 거는 외상 매출금이니까, 즉 매출 채권이니까 800번대 코드, 판관비에 해당하는 대손 상각비라는 요 비용 계정으로 회계 처리해야 될 것입니다. 됐죠? 확인 버튼 누릅니다. 이렇게 하면 차변, 대변 입력 끝났고 여기서 핵심 포인트 대손 충당금 코드 번호 잘 끌고 오자 됐습니다. 그 다음 매출 환입 및 애누리, 매출 할인, 매입 환출 및 애누리, 매입 할인도 똑같은 논리로 코드 번호 잘 끌고 오자는 것이고요. 그 중에서 매출 할인이라는 계정 과목에 대해서 한번 연습해 보는 겁니다. 11월 30일 오늘은 11월 30일이고요. 11월 22일에
한국 상사의 상품 매출하면서 발생했던 외상 매출금 300만 원이 빨리 회수되어서 외상 매출금의 2%를 할인시킨 금액을 보통예금 통장으로 받았다. 이러한 상황을 매출 할인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상호 약정에 따라서 일정 시점보다 너희가 우리한테 빨리 돈 주면 우리가 좀 깎아줄게 미리 약정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돈 빨리 받았고 약정대로 돈 깎아주는 것을 매출 할인이라고 부르고 즉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에서 차감이 될 거다 이겁니다. 그만큼 돈이 덜 들어올 거니까. 자,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의 차감 항목으로서 매출 할인을 적어줘야 되는데 코드번호 검색해 볼 때 제품 매출에 대한 매출 할인도 있고 상품 매출에 대한 매출 할인도 있고 코드번호가 여러 개인데 잘 끌고 오자 이겁니다.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 계정 과목에 대해서 차감시켜야 되거든요. 코드번호 잘 끌고 와야 할 것이다. 자, 회계 처리. 대변의 외상 매출금 300만 원 없어지면서 한국 상사에 대한 거. 돈이 300만 원 전체가 안 들어오고 6만 원만큼 차감된 294만 원만 들어온다 이겁니다. 6만 원 부분은 뭘로? 수익의 차감 항목인 매출 할인 계정 과목. 됐죠? 입력합니다. 11월 30일 대변의 외상 매출금 거래처는 한국 상사였습니다. 자, 금액은 300만 원. 외상 매출금 없어졌는데 6만 원만큼 차감되어서 돈 들어오고 그 부분은 상품 매출이란 수익의 차감 항목인 매출 할인으로 기록해야 된다. 보십시오. 매출 할인 검색해 보면 코드 번호가 여러 개 검색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상품 매출에 대한 매출 할인 코드 번호 403번이네요. 이걸로 정확하게 끌고자 이겁니다. 얼마요? 금액은 2%니까 300만 원 곱하기 2% 6만 원 될 겁니다. 이렇게 적어주고 차변에 자 나머지 금액을 보통 예금으로 돈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입력 완료. 참고로 자. 상품 매출과 관련된 계정 과목 코드 번호 살펴볼게요.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은 코드 번호 401번이랍니다. 그에 대한 차감 항목이 두 개가 있네요. 매출 할인 및 에누리도 있고 매출 할인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매출 할인 및 에누리는 402번 코드고 매출 할인은 403번으로 이렇게 딱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됐죠? 참고로 코드번호 분석해 보았습니다. 자, 요것이 우리 시험 칠 때 일반 점표 입력과 관련해서 주의해야 될 출제 유형 1이었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요거랍니다. 주의해야 될 출제 유형 2번은 장부를 조회하여 점표 금액을 입력하는 유형이 있답니다. 이것도 좀 주의하자. 일반적으로는 내가 입력해야 되는 금액이 문제에서 직접 제시가 되는데 가끔은 그 금액을 문제에서 직접 제시해 주는 게 아니고 조회를 한번 해봐서 금액을 당신이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라는 형태로 출제가 된답니다. 그런 걸 좀 유의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조회를 할 때 사용하는 메뉴를 굳이 정리해 보자면 이렇답니다. 거래처에 대한 잔액을 묻는다. A라는 거래처에 대한 외상 매출금이 있는데 그거를 전부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뭐 이렇게 출제되면 거래처 원장이라는 메뉴를 열어가지고 A라는 거래처에 대한 외상 매출금 잔액이 얼마인지를 조회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몇 월 며칠 현재 외상 매출금 잔액을 어쩌고 저쩌고 했다. 뭐 이렇게 출제되고요. 그 잔액은 당신이 직접 조회해 보십시오라고 출제되면
일정 시점 현재의 개정과목 잔액을 합계 잔액 시산표라는 메뉴를 통해서 조회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몇 월 며칠의 거래 내용을 직접 조회해가지고 뭔가 확인하십시오 라고 문제가 출제되면 지금 보고 있는 일반점 입력 메뉴에서 그 지정된 날짜를 직접 열어가지고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답니다. 일리 있습니까? 지금은 요 정도만 구경해 두시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실기편 문제에서 조회 문제가 별도로 출제가 되고 그러한 문제를 열심히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 교재에서는 별도로 장부조회라는 단원이 있습니다. 그 단원을 공부하고 나면 이러한 내용은 식은 죽 먹기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엄청 쉽다고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 장부조회를 공부하지 않은 상태니까 얼떨떨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괜찮습니다. 나중에 배우게 될 거니까 아, 이런 메뉴를 통해서 조회를 하나 보다 그 정도만 생각을 하자. 됐지요? 자, 직접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볍게 구경해 보십시오. 제가 어떻게 조회를 하는지. 자, 이렇게 좀 화면 올릴게요. 12월 1일 DC백화점의 11월 말 현재 외상 매출금 잔액 전부를 자, 오늘은 12월 1일이고요. DC백화점에 대한 11월 말 현재 외상 매출금 잔액 전부를 보통예금 통장으로 돈을 받았답니다. 회계처리 대변의 외상 매출금 DC백화점에 대한 자산의 감소지요. 차변의 보통예금 자산의 증가지요. 외상 매출금이 없어지고 보통예금으로 돈 들어왔다 이겁니다. 회계처리 어렵지 않은데요. 문제는 금액입니다. 금액이 자, 최종적으로 회계처리해야 되는 금액이 320만원인데 이 320만원이라는 금액이 제시가 안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 금액은 당신이 직접 조회해 보십시오 라고 출제가 된 것입니다. DC백화점에 대해서 우리가 물건을 외상으로 팔았다고요? 차변을 외상 매출금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하고 거래처를 딱딱 관리했을 겁니다. DC백화점에서 돈 받아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딱딱 관리해왔는데 11월 말 현재 DC백화점으로부터 돈 받아야 되는 외상 매출금이 얼마인지를 거래처 원장이라는 메뉴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320만원 확인해서 그 내용을 일반점 입력 메뉴에다가 12월 1일자로 딱 이렇게 회계처리하자 이거지요. 아시겠죠? 금액 320만원을 요 메뉴를 통해서 조회를 먼저 1단계로 하고 나서 그 작업을 마치고 나서 320만원을 여기 입력하는 문제이다. 그래서 조금 주의하자 이겁니다. 자, 먼저 1단계로 거래처 원장이라는 메뉴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320만원 가볍게 구경해 보십시오. 자, 프로그램 메인 화면에, 화면에서 상단부에 거래처 원장이라고 보입니다. 메뉴 열어서 자, 기간은 우리가 필요한 거는 11월 말 현재의 잔액이다. 그죠? 자, 기간은 1월 1일부터 11월 말일까지 입력하면 될 겁니다. 자,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 시작하는 날짜의 경우 1월만 적으면 1월달의 맨 첫째 날 1일이 자동으로 표시되고요. 끝나는 기간은요. 11월만 딱 입력하면 11월의 맨 마지막 날짜가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자, 계정과목은 자, 말풍선 버튼 누르든지 아니면 계정과목을 안에서 코드 버튼 누르든지 아니면 단축키 F2 버튼 누르든지 해서 검색창 띄웁니다. 그래놓고 외상 매출금 계정과목 검색해서 불러옵니다. 거래처는 여러 거래처 중에서 어디요? DC백화점 그지요? DC백화점 검색하고요.
DC백화점부터 DC백화점. DC백화점 한 군데만 지금 조회하고 싶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DC백화점에 대해서 지금까지 외상 매출금을 따박따박 관리했던 결과가 쭉 이렇게 나타난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결과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을 보고 싶다고요? 더블 클릭하면 상세 내용까지 나타납니다. 이런 거를 드릴 다운이라고 부른답니다. 자, 보십시오. 최종 결과치가 딱 이렇게 나타나고요. 이 결과치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온 것이지 그 과정이 궁금하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해당 금액을 더블 클릭하라고요. 더블 클릭하면 클릭하면 결과 화면에서 더블 클릭을 하면 과정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라는 것을 실무에서는 뭐 용어가 시험 나오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만 여러분 취업했을 때 용어 같은 걸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해 드린다고 했습니다. 드릴 다운이라고 부른답니다.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조회를 할 때 드릴 다운 기능이 제공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회가 파워풀하다 이겁니다. 사용자가 굉장히 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만 달랑 아는 게 아니고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반드시 확인을 할 필요가 있고 그거 별거 아니고 해당 금액을 더블 클릭하면 된답니다. 그걸 이름을 드릴 다운 기능이라고 부른다. 자, 여기서 요 나타난 화면에서 다시 11월 3일에 뭔가 차변에 DC백화점에 대해서 320만원이 기록되었네. 요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고요? 더블 클릭하면 된답니다. 그러면 11월 3일의 회계 처리 내용이 아래쪽에 전표 내용이 이렇게 검색이 된답니다. 엄청 편하다, 그죠? 최종 결론 값에서 과정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고, 이러한 기능을 드릴 다운 기능이라고 부른답니다. 그래서 조회할 때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드릴 다운 기능. 자,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나중에 장부 조회라는 별도의 단원에서 자세하게 다시 한번 연습해 보게 될 것이고 지금은 맛보기로 구경만 해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거래처 원장이라는 매뉴얼을 통해서 11월 30일의 DC백화점의 외상 매출금 잔액이 320만 원이라는 걸 확인했고 상세 내용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렇더라 이겁니다. 11월 3일에 대변의 상품 매출 320만원, 차변의 외상 매출금 DC백화점에 대해서 320만원 이렇게 회계 처리하다 보니까 요 거래로 인해서 320만원이라는 외상 매출금이 생겼고 요 금액이 11월 말까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라는 내용이 딱 조회되는 것입니다. 됐죠? 이렇게 320만원이라는 금액을 딱 확인했고요. 이제 요 금액을 이제 일반 점포 입력 메뉴에 이제 입력하면 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거래처 원장 메뉴는 잠시 내려놓고 이제 확인했으니까 볼일 끝났고 일반 점포 입력 메뉴로 이제 와가지고 12월 1일자로 입력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12월 1일입니다. 자, 대변부터 입력합니다. 대변에 외상 매출금 이라는 자산의 감소 기록하고 거래처는 DC백화점이었습니다. 얼마요? 우리 열심히 조금 전에 확인했지 않습니까? 320만원. 그리고 그게 차변에 돈이 뭘로 들어왔습니까? 보통 예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차변 대변 입력 완료. 이게 조회를 한번 하고 나서 입력해야 되는 조금 주의해야 될 유형이었습니다. 됐습니다. 지금까지 실기표 문제 4번 일반 점표 입력 메뉴에 거래를 입력하는 것과 관련된 여러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